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북한 땅에 성도들이 남아 있을까요? 저렇게 심하게 핍박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겠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아마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했더니 근거가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1950년에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아무도 출입 못하도록 교회를 철저하게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미국과 외교를 하려고 했더니 카터 대통령이 말하기를 교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우리하고 외교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국가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교회 문을 열기로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 교회 문을 열고 혹시 교인들이 남아있는가 정밀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나 남아있었느냐 하면 6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산당 자신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인이 이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아니, 부흥할 수 있었는가? 자, 여러분, 교회란 뭘까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의 것이지요. 더 이상한 것은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 부흥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도 더 순수해집니다. 오히려 아무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교회는 부패하기 쉽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붙들리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의 사명,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될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하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상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죠. 제자들에게. 그게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간 교육시키고 나서 묻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졸업시험과 같은 거죠. 나하고 3년 동안 배우고 함께 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은 만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거다. 기뻐하시고 중대한 발표를 하시게 되죠.
이게 1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이 뭘까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황 위에 서 있는 거다. 그래서 교황님이 너 천당 가라 그럼 가는 거고 못 간다 그럼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천주교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야고보죠. 또한 원어로 읽어보면 분명한데 여기서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이퀄 반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반석이 뭐냐? 기독교의 해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 위에 그 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온전한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교회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고백을 정확하게 하느냐는 거죠. 교회의 이름은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교회에 다니긴 합니다마는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슴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인데, 저는 우리 수석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온전히 가슴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중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 그래야만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자,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처음부터 교회 창립 멤버 그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단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고 분쟁하고 갈등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만든 교회인데 남에게 주겠냐? 그래서 세습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하죠.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책임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람만 없어지면 교회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주인이라는 생각을 없앤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그 교회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모든 것 누구를 보고 하는 거냐? 주인이신 예수님 보고 하는 거지. 그걸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라보고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뭐냐.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권세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은 밑에 대문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직역하면 의미를 살리면 지옥의 대문을 부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의 대문을 부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지만 지옥문을 부술 수 있는 권세 교회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전투부대입니다. 반란군이 점령한 곳에 파견된 왕의 친위부대.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마귀는 반역한 이 세상의 어둠의 왕이지요. 사람들은 속아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을 내버려두면 지옥까지요. 그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올 사람이 누구냐? 그 기관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제1사명 뭐예요? 지옥의 문을 부수는 사명. 그러니까 교회란 여러분 평화로운 목가적인 곳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언제나 영적인 전투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싸울 상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군인이 주적 개념을 잃어버리면 약해지지요. 교회의 주적은 뭐냐? 음부의 권세입니다. 사탄과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주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지옥의 문을 부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지옥의 문을 부수는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옥의 문을 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뭘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 천국 열쇠로 천국을 따고 들어가는 곳이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문을 따고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었던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혹은 평생을 하더라도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우리 모두 분명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19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야 하고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뭘? 말씀과 기도를.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천국이 임하는 거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기도로 묶으면 묶여질 것이고 기도로 풀면 풀어질 것이다. 그 방법까지 주님은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기구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교회를 보면 다 이러냐 하면 그렇지 못하죠. 너무 무기력하고 이상적인 교회상과 교회의 현실은 엄청난 갭이 느껴집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의 약속이 틀린 건가? 아닙니다. 주신 약속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데 매지 않는 것이고 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렇죠.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타오른다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길로 가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가 충만해지고 구원 얻는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상을 잘 그려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길로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하는 게 자주 있었는데 요새는 뭐 철야 기도하는 데는 없을걸요. 참 살기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두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없으니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성도인 우리 개인들이 다시 바른 성도가 되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려면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교양을 전해서도 안 되고 처세술을 전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의 진리와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뜨겁게 기도할 때에 교회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설 수 있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어둠의 공격을 받고 어둠에 짓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가고 있는지 수 없는 갈등과 분열, 불신과 위선과 교만과 탐욕과 절망, 미움 이런 지옥의 권세의 어둠들이 세상 사람들을 꽉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자신도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의미를 모르고 허무해하고 어둠에 눌려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하나님은 천국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 땅에 펼쳐야 할 교회는 그 기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 자, 이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는 거죠. 기도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진정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활용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의 새로운 영역을 펼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 지금 어디 있어요? 아, 그 질문을 받고 참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어디 있냐고요? 천국 열쇠는 집사님 입술에 있습니다. 집사님 입술에 신앙 고백 있죠? 신앙 고백 해보세요. 그랬더니 잘 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고백은 위대한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고백 앞에서 지옥은 물러가는 것이고 그 고백 앞에서 천국이 마른 겁니다. 그 고백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 내 입술에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아멘. 오, 대단한 거네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천국 열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그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멀리 있는 게 천국 열쇠가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서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뭐지? 나는 정말 신앙 고백 바로 하고 있는 걸까? 주님은 교회를 통해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이 본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하고 극복해야 되는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는 데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딱 하나뿐입니다. 뭘까요? 아니, 성도가 되는 데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신앙 고백만 정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학벌이나 재물이나 성별이나 집이나 이런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거 하나가 성도되는 유일한 비결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벽을 느끼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서로를 구별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너하고 나이가 같냐? 신분이 같으냐? 나는 과거에 뭐 한 사람이고 너는 뭐 한 사람이고 서로의 차이와 다른 점을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각각 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진 모래처럼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의 차이가 있지요. 근데 당신과 나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으니 모든 차이, 모든 구별 내려놓고 이제 하나가 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부부는 화목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되었는데도 서로의 차이점을 공격하고 네가 옛날에 공부를 잘했니 못했니 이거 가지고 따지면서 평생 갈등한 부부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만은 당신도 예수님 만났고 나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같이 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별과 차별은 다 뒤로 하고 이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적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편견 없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그것에 대하여 격려하고 용서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과거의 차이와 현재의 차이를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로 묶고 그 모든 마음의 구별들을 없애고 손잡고 함께 나가는 우리 수서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교회 올 때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뭐 하느냐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집에 왔을 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는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한 시간 인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잘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 못 보죠. 저는 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처음에 와서 행복해 하는 얼굴은 별로 없어요. 다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그런 표정들이 많고요. 부부가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서먹한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잡하고 눌린 얼굴로 와서 앉아있는데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얼굴이 펴지고 환해져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주일날이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나왔는데 낯선 지방이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찾다가 교통순경을 보고 물었답니다.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교통순경이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서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줬답니다.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다시 걸어오는데 오다 보니까 중간에 교회가 꽤 많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교회를 저 순경은 나한테 소개해 줬을까? 이 교회 교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그 순경이 그 자리에 서 있길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아까 그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경 하는 말,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내가 일요일마다 여기 서 있어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환하고 밝았습니다. 그러니 거기가 진짜 교회니까 거기를 가셔. 아,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의 표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한 얼굴로 돌아가시면 다 보는 겁니다. 수소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다른 전도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 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겠냐고. 내 남편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믿게 하겠냐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면 됩니다. 나올 때는 화내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생끗 웃고 들어가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그럼 나도 가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 속에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오늘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지금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을 짓누르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기도로 날려버리고 찬송하면서 그것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내게 해주실 말씀을 듣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인 거죠. 우리 개인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교회는 부흥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당을 새로 건축하고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교회 낮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제 마음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교회는 지었는데 어떻게 채우지? 생전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를 채워야 될 텐데 방법이 뭐겠습니까? 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짓고 내가 채운다. 노아의 방주를 보라. 짐승을 노아가 불러서 채운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짐승을 불러 그리로 가게 한 것이다. 너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면 되지. 어떻게 채우는가? 그것은 내 일이다. 아멘. 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행복했는지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수서교회 목사보다 수서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우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서교회가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수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천국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서교회 창립기념회를 맞이하여 이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수서의 성도들 중에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 없도록, 우리 가족 중에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 앞에서 똑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명,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속에 천국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에서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과 때로는 질병과 그리고 갈등과,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얼굴이 어둡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합니다. 이제 그 모든 어둠을 다 씻어주시고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기쁨과 위로로 채워주셔서 환한 얼굴로 치료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으니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까지 잘 발전해 왔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함께 나라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아름답게 발전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더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한 기도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나라의 앞날과 그리고 미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창립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고 꼭 이런 교회가 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서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수서교회가 있기까지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충성으로 섬긴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며 더 많은 충성된 성도들, 기도로 무장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